집에서 공부한 거. 그렇죠. 그러면 스쿨링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스쿨이 동사도 된다는 얘기겠네. 공부한다. 해, 학습하다 라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예로 들고 있는 투 스쿨 할 때 스쿨은 학교란 뜻일 때 투는 전치사 투란 말이에요. 웨어에 대해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 부정사의 투로 이제 첫 번째 투 부정사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건 뭡니까? 명형부죠. 네. 그렇죠. 그러면 명이면 다시 어 따지고요. 형용사의 용법이면 꾸며주고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를 앞에서 찾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에 있네 조심해라. 살아있네 조심해라 그랬고요. 여러분들 구사적 용법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아직 세 개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투를 분석해 나가면 되겠죠. 그럼 이 중에 투 부정사의 투도 있을 거야.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Mary loves dance. Mary는 뭐 한다? 엄청 좋아한다. 춤추. 네, 그것을. 그래서 명형부에서 명이고 당연히 어 따지면 목적어죠. 오케이. 그러면 댄싱 되는지 안 되는지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돼요. 댄싱 돼 안 돼? 돼요. 되죠. 됐습니까? 착한 애죠. Like처럼. I'm planning to study Spanish. 나는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명형부 하면 뭐고? 명이고요. 그럼 어 따지면? 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이 나의 내정체는 스페인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호죠. 나는 스페인어 학습이야.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무엇을?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플랜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 그러면 여기에 스터딩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스터딩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플랜 투두 밖에 안 되죠. 원트 같은 녀석이죠. 명이고 목이고 명이고 목이고.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그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그래서 뭐고 뭐다? 명이고 뭐죠? 됐습니까? 그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그러면 리스닝 돼 안 돼? 재민 리스닝 돼 안 돼? Hi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돼 안 돼? 되죠. 보건데. 그 다음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우리는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고요. 예를 보고는 전치사죠. 첫 번째 단계에서 갈렸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명사적인 명형부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명형부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다시 나뉜 거야. 모두 다 투부정사였으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구사적인지 모두 다 명사적이라면 무슨 언제까지 단계까지 따져야 되겠죠. 모두 다 부사적이라면 다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몇 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때 절대 안 나와. 중3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예. 됐습니까? 중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Brian decided to go to 제주도 next month. Brian은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 것을 가기로 뭐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가기로 결정했던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 부정사의 덩어리 투 부정사 굽고 명형부 하면 뭐고? 명이고요. 그럼 어 따지면? 목적어죠. decide 동사의 목적어. decide는 누구처럼? 혹. want처럼, like처럼, enjoy처럼, try처럼. 혹. 너는 꼭 그걸로 해야 되겠어? 얘 누구처럼? want처럼. 투부정사의 명사형법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going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또 되지 않아. 예, 근데 우리끼리 좀 손발 좀 맞추면 속도가 빨라지거든? 원투 뚜껑 열면 그 안에 hope, plan, decide, wish, expect가 뭐였더라? 기대하다. 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expect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 hope 뚜껑 말고 원투 뚜껑 열자, 우리 같이. 너만 뭐, 우리 다 같이 머리에 비슷하게 생긴 상자 있잖아, 지금. 그쵸?
오케이. 그 다음 16번.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란 말은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됐습니까? 네. I need more with my family. 해놓고 뭐 to도 있고 phone도 있고 do도 있고 something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할 거 일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을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가 필요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가 필요해. 심심해 죽겠어 집에 가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답은 사실은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얘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얘 이 문제를 무슨 우리말로 해석을 써놓고 얘를 배열하라 그랬으면 답이 하나밖에 안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면 자 얘로 만들 수 있는 우리말 해석은 사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방금 얘기했던 가족과 함께 할 재미있는 뭔가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이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뭐도 만들 수 있냐면요. 뜻이 달라지는데 나는 해야만 한다. 뭘 해야만 한다? 나의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이 뜻이 되는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뭔가를 해야만 해도 만들 수 있고요. 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뭔가를 필요로 한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다 I need 내가 필요로 하죠. 가족과 함께 할 재미있는 어떤 것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 I need something fun to do. 난 재미있는 뭔가가 필요해. 재미있는 어떤 것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어떤 것 something fun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do with my family라는 to 부정사 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채빈 명형부 왜 날 시켰냐고? 아니요. 어. 명형부. 너한테 안 시켰는데? 어, 그 형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잠만 형 맞는데. 그러면 왜? 저기 something fun을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Something fun을 꾸며준다고? 아니요, 개소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했어요. 어, 개소리는 아니고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 소리 아니죠. 그쵸? 그 소리는 아니네요. 어? 돌려가기. 뭐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Something.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Phone은 그럼 뭐하러 여기 있어요? Phone은 something 꾸며줘요. 됐습니까? 어떤 뭔가 재밌는 뭔가 어떤 뭔가 가족과 함께 위한 함께 하기 위한 뭔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형용사 정법이고 이번에는 나는 가족과 함께 재밌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해야만 한다. I need to. 난 해야만 한다. I need to do. 재밌는 어떤 것. Something fun. 어 뭐야 맞았네. 저도 저렇게 썼는데 이미 틀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with my family. I need to do something fun with my family. 나는 가족과 함께 재밌는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죽어요. 이 말이죠. Need의 형용사형이 뭐라고? Need의 형용사형이 뭐라고? 그 necessary. Necessary. 네, necessary. Necessary. Necessary 뜻이 뭐라고? 필수적인. 없으면 디지는. Necessary요? Necessary. Necessary. 됐습니까? 오케이. 반갑죠?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운 녀석이랑 인사했죠? 하이.
그래서 누구랑 인사 했는데? Need to do, have to do, 또 to do. must do. 뭐 표현하기? 아. 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의무 표현. 아, 선생님. 예? 제가 먼저 걸로 했는데. 에테테. 예,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 같으면 어느 거 만들라고 했을 것 같아, 출제자가? 둘 다요. 둘 다 하라. 둘 다 상관없다? 네. 나랑 가족과 함께 재밌는 걸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러기 위해 있는 게 주관식입니다. 네, 둘 다 맞아요. 아, 맞다고 해요. 맞습니까?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1번이겠죠. 말려드시면 안 돼요. 예? 주관식이잖아요. 그건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 이거 답이 두 개라고. 우와. 애초에. 재미난 화이트 내놔. 근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자기 예관화해서 만약에 이 해석을 써놓고 만들라 그랬어도 맞췄을까도 생각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가 정답입니다. 원래는 답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17번 밑줄진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거 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 일단 쭉봐 전치사 껍질까지 가야 되는지 to save, to be, to watch, to arrive, to be, to hear. 여기 전치사 하나 없네. 그 부분이 아예 지나가. 나 전부 다 뭐 따져봐? 뭐부터 따져? 명형부 따지고 명사면 어 따지는 단계까지 전부 다 명사면 어 따지는 단계 형용사면 꾸며주는 말꾸 찾고 부사면 주인공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Take a fast food to save time. 오케이 그래서 to save time 자민 명형부 그 부사 묻죠 왜? 그 부사 의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왜 무사 의도인지 첫 번째 이유는 해석상 그들이 패스트푸드 먹었다 왜 그랬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들이 네.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의도죠 네 됐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정보를 써놓고 내가 제발 좀 손이 바쁘라 그랬어 시험 칠 때 아, 네. 알겠습니까? 네 어? He'll live to be 80 그는 살아서 80이 되었다 그럼 뭐라고 쓸래? 부사 결과죠. 너무 대충 쓰나? 네. Ellen sat on the sofa to watch TV. 엘렌이 앉았네. 어디 앉았는데? Where? 소파에. 왜 앉았는데? TV를 보기 위하여 부사고 의도죠. Ellen 소파 위에 앉았던 의도죠. Sit set set이죠. Sit set set. 또 set 하면 또 set, sit set set 하는데 또 막 이러고 있다. 됐습니까? 이건 set set set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s pleased to arrive in time 반갑죠? 갑자기 오. 응? 오케이요 네 오케이 그녀가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죠? 아니요 막 웃겼어요 그녀가 행복했습니다 to arrive in time 제 시간에 도착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뭐고 뭐야? 부사고 감정의 원인이죠 why was she pleased? why was she happy? 왜 행복했었니? 제 시간에 도착해서 기분이 좋았다 Kate grew up to be a famous cook. 그래서 케이트는 이 아이는 자라서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부사고 결과죠. 같은 거에 살아있으니까 지금 뭐 답은 2번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그래서 accident가 뭔데? 추측 이제 모르 여러분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러 가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했으니까 이제 추측 타임이네 추측해 보자 일단 여기까지 뜻은 I was shocked 나는 뭐 했어 쇼크가 오케이 쇼크 막 사람들한테 으악!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아이는 선생님이야 준호야 나 준호죠 왜냐하면 당했으니까 됐습니까 I was shocking He was shocked. 됐습니까? 네, 그는 충격을 먹었죠. To hear about the, 그 accident에 대해서 들어서. 됐습니까? 일단 답은 부사고 감정의 원인이죠. 아, accident의 뜻은 불륜이다. 어? 드라마 끊으시고요. 막장 드라마 좀 끊으시고요. 엑시던트가 뭔 뜻일까? 아이고 씨, 난 충격 받았어. 지금 about the accident, 엑시던트에 대해서 들었어. 엑시던트가 뭐일 수 있을까? 어 그거. 어 여기 불륜 나왔어. 연기자? 연기자에 대해서 아 그렇죠. 나의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니고 마약 비밀. 비밀. 아 시크릿이겠지. 시한부성.
시험부 선언이다. 데스 센텐스다. 어, 데스 센텐스다. 어, 또, 또 뭘 것 같아, 액시던트. 그래, 어차피 추측이야. 어, 액시던트. 근데 이제 추측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들, 여러분들이 한 네 번 정도 들었거든? 이게 잠재의 식에 있으면 비슷하게 튀어나오겠죠. 이거 네 번 정도 들어. 이걸 들은 적이 있다고요? 어. 약간 저거 들어가. 뭘 것 같아, 배? 어? 어? 뭐라고? 뭐라카? 모르겠대. 아, 모르겠다에 대해서 들어서 충격받았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불륜. 그다음에 뭐 연기자, 또 뭐라 그랬더라? 시한부. 오케이, 시한부 선언, 데스 센텐스. 그래, 뜻은 뭐다? 사고. 아.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나는 그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 됐습니까? 충격 받으면 하는데. 자, 그래 선생님이 투부정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 첫 번째 커플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 구분하는 단계야. 근데 전부 다 투부정사면 뭐 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명형부 해야 되는 단계야. 근데 전부 다 명사면 어따지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부사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구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사 가지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됐습니까? 뭐 한숨 좀 그만 쉬시고요. 아니, 아니. 네. 한숨은 좋대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숨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발효 안에 민가를 알맞은 형태로 써라. We were sad to hear the stor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to hear the story가 to 부정사 구를 형성했고 명형부 하면 뭐겠다? 왜 너무 빨라요? 아니 이유 오케이, 당연히 부사고 그 이유는 얘가 뭐라서? 감원이죠. 그들은 뭐했다? 슬펐다? 왜? 그 이야기를 들어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n order to hear the story 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무슨 의도로, 그리고 이제 in order to hear the story 하면 되게 이상한 뜻이 되죠? 그들이 무슨 의도로 슬픈 상태가 된 거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 들려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의도로 슬퍼졌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 우리가 슬퍼하면 그러니까 개 같은 상태인 거죠, 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먹을 거 주더라. 그렇죠? 그 개가 왜 무슨 의도로 저기다 오줌 싸는 거야? 배변판에 무슨 의도로 오줌 싸는 거야? 간식을 먹기 위하여. 개 같은 상태인 거죠. 감, 이게 의도면? 기적의 노래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다음 중 in order to do로 바꿔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얘기는 얘가 부사적용법 중에서 의도인 것을 의도가 아닌 걸 모르라는 얘기네요. 바꿔줄 수 없는 건 못 보고 있으니까. Amy ran to catch the school bus. 그렇죠? 채빈이 생각나네요? 됐습니까? 채빈이가 뭐 했다? 뛰어갔다? 예, 스쿨버스를 타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와 의도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할까 또 거꾸로 쓰네. 오케이, 에이미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하여 달려갔다. 됐습니까? 그럼 요 옆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바꿔쓸 수 없는 걸 고려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동그라미랑 X를 할 건데 X 하는 게 몇 개 있을 것 같다. 한 개 있겠죠. 바꿔쓸 수 있는 걸 모두 다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꿔쓸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고르라고 한 게 아니니까. 네. He jogged every day to lose weight. 반갑죠, lose weight. 그쵸, 반대말이 뭐였더라? gain weight. 됐습니까? gain weight. 다이어트. gain weight. 잠깐, gain weight의 뜻은? 살찌다. 살찌다겠죠? 뭐? 저 다이어트. lose weight. loser weight. lose weight. 네, lose weight. 다이어트. 다이어트? go on a 다이어트. go on a picnic, go on a 다이어트. 살 빼다. 근데 뭐 고어로 다이어트는 살 빼다라기보다는 이제 식단 조절을 하다. 물론 식단 조절하는 이유는 살 빼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고어로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뜻은 아니야. 조금 달라. 네. 네, 그가 매일매일 조깅했었다. 왜? 살 빼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 중에서 의도니까 동글뱅이 하면 되겠죠. I took off the gloves to wash my hands. Okay, took off. 반대말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장갑을 꼈었다. 벗었다. 아, 결국 장갑 꼈다. 뭐 하는 게 손 씻기 위해서 장갑 깨지죠. 그렇죠?
난 장갑을 take off 벗다 줘. 난 장갑 벗었다. 왜? 무슨 의도로? To my to wash my hands 하기 위하여. 부사 의도죠. 그 옆에 마찬가지 동그베이. We were surprised to see the big spider. 우리가 뭐했다? 놀랐다. 왜? 거대한 거미를 봐서. 부사죠. 감정의 원인이니까 X 4번이죠. She stopped the car to answer her phone. 요즘 이런 사람 잘 없는데, 그렇지? 착한 사람이네.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요? 요즘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요.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왜 이렇게 안 다들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대신 할 수가 없는. 왜 왜 할 수가 없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중에 요즘 이러는 사람 없죠 안 했고요. 요즘 이러는 사람 없죠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아니요. 없잖아. 그렇죠. She stopped. 그녀가 멈췄죠. What? 목적어네요. 무엇을? 차를. To answer her phone. 그녀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부사 중에서 차를 멈췄던 의도죠. 됐습니까? 동고베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뭔가 틀린 데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틀림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텐데 왜 이랬니? There's to eat nothing.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진짜. 우리 집 이게 우리 집이네. 아 먹을 게 없다는 거. 그렇죠.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먹을 게 없다는 표현은? 아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네.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이제 영어 원어민이랑 뭐라고 할래? 아, 원어민. 원어민이랑 뭐라고 할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Nothing. 그렇죠. There's nothing to eat 하면 되겠죠? There's nothing to eat. 그러면 좀 이따 명형부 해주시고요. There's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네. There's nothing to eat. 그럼 엄마가 이거 봐라 이거 봐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단어 하나 덧붙이면 되겠죠. There's nothing delicious to eat.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게 없잖아 엄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어, 됐습니까? 고기가 없네 엄마. 됐습니까? 그 다음 She needs practice the violin.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녀는 필요로 한다. 필요한다? 바이올린 연습을. 그렇죠. 그녀가 필요한다? 바이올린 연습을. 맞는 표현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문장.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아, 그녀는 손 안 드는 사람, 손 안 드는 네. 놈 있네. 어떻게 고 뭐 이거 뭐? 아니 제가요 아직 생각 중이라서 손 못 들었어요. 아니 저 어 그래 어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어 그가 그녀는 배울 연주하는 곳을 필요로 한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어 she need s를 없애고 나 to 여기다가 to를 넣고 아니 잠깐만 팩 아니 연습이잖아 어 필요해 어 뭐, 태빈, 너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저요? 어. 버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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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써줄까? 어? 왜요? 내가 기분 따라 하지 말라 그랬지? 아, 죄송해요. 어? 논리적으로 접근하라 그랬지? 너무 감성적이야, 너. 오늘 왠지가 틀렸습니다. 틀렸어? 너 틀렸어?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고칠까? 수업체기다리. 몰라. 네가 알아서 고쳐. 어우 우리 많이 무논리야. 무논리. 뭐 어떻게 틀렸는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고쳐. 선생님 그래서 뭐 고쳐 말아. 네, 저 she needs to practice to violin 이요. 뭐라고 했어? She needs to practice to the violin? 아니 the violin.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죠. 당연히 이렇게 고쳐야죠.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고쳐놓고 반갑게 인사하셔야죠. 안녕. 어? Need to도 보이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She has to practice the violin. 오. 됐습니까? She has to practice violin. She needs to practice violin. She must practice the violin. 그녀는 의무적으로 바이올린 연습해야만 한다. Practice는 동사로서 연습하다, 명사로서 연습인데 여기서는 딱 봐도 얘가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죠. 뭘 보고 명사하면 네. 연습 한번 연습 두번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왜 어도 없냐고, 왜 더도 없냐고. 명사가 아니잖아 지금. 네. 연습하다로서 왔잖아. 네. 근데 그녀는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 연습한다 이러고 있는데 맞겠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practice the violin 명형부 하면 뭐겠다? 명사적법이고 어 따지면 목적어겠죠. need는 want처럼 to도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고요. need to do, plan to do. 그 다음 계속해서 see my wish is to pass my exam.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네, 소화하는 시험 해서 통과하는 것이다. 나의 시험인데. 그렇죠. 나는 나의 시험 알았어. 아이고 마잉 미안. 아니 왜요? 그래서 to pass my exam이 to 부정사 구고 명형부 하면 뭐고? 명이고 어 따지면 보고죠. 됐습니까? 보호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죠. 아, 예. 됐습니까? My wish is passing my exam. 돼 안 돼? 어 돼요. 되죠. 네. 똑같은 표현을 뭐로 할 수 있다? I wish로 똑같은 표현하면 뭐 같다? I wish to pass my exam. I wish passing my exam.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여기에 wish는 동사로 사용됐고 동사일 때 목적으로서는 to 부정사만을 가지고 여기에 wish는 명사로서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어일 때는 ing도 되고 to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얘는 맞는 문장이니까 동글뱅이 쳐놓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일단은 D였나? 방금 한 게? 아 C였지? C 들어있는 거 일단 밑줄 쳐놓으면 나중에 덜 헤매겠죠? 네. 됐습니까? C가 없는 애들은 아예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문제 좀 이렇게 풀라고.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likes to play with a ball. 나의 남동생은 공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To play with a ball이 to 부정사 구이고 명형부 했더니 명이고 하고 싶은 일은 아니, 어 따지면 네. 목적어고 틀린 곳은 없다. 그래서 play with a ball 돼야 돼. 되죠. like는 성격 좋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C하고 D가 들어있는 녀석 C, D, C, D 2번 탈락. 됐습니까? 오케이. I went to the library for bottles of books. 내가 갔네. Where? 집에. 도서관에. 그렇죠. 책을 몇 권 빌리기 위하여. 그래서 당연히 to borrow some book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for를 써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 첫 번째는 to borrow를 하든지 또는 빌리는 것을 위하여 해도 되겠네. 빌리는 것을 위하여 I went to the library for borrowing some books. 요렇게 고쳐도 되겠죠. 예, 빌리는 것을 위하여 for borrowing some books.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걔를 보고 문법적으로 곧 뭐라고 배운대? 동명사. 동명사라고 배운다 했죠. 됐습니까? For borrowing some books. 됐습니까? 자, 다시 to borrow some books로 돌아와서 얘 to 부정사 명형부 하면 내가 도서관에 갔던 이유. 의도죠. 네. 이유이고.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유인데 이유 중에서 감정의 원인도 있고 의도도 있는데 의도에 속하죠. 내가 도서관에 갔던 의도. 목적. It isn't easy. 쉽지가 않다.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한 시간 이내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 명사적이고 하고 싶은 일은 진 주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동글뱅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동그라미 했는 게 세 개네요. 맞나요? 세 개? 네. 너무 지저분해서 C, D, F. 네. K. 이렇게 해서 선택지 있는 거 풀어봤고 이제부터 서술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와, 진짜 두 개가 틀렸어요. 됐습니까? 네. 다음 월별 계획표를 보고 보기처럼 조건에 맞게 문장을 써라. January, February, March, April이 몇 달인지 모르면 쓰세요. January는? 7월. 그러면 아, 이제 6월, 6월. June하고 July는 할 일이 없어졌네. 1월. 그렇죠. 1월이죠. 아비. February.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February는 2월, March는 3월, April은 4월. 몇 4분기죠? 4분기. 1사분기죠. 1사분기가 뭐죠? 1년을 4수로 나눴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아이고 어려워라. 1사분기 계절은 봄과 여름. 아니, 겨울과 여름. 봄이겠죠. 미쳤다. 자, 1사분기 수출 시적, 실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1사분기 수출 실적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총 금액이 얼마다 알려주는 거겠지. 그게 뭐? 이후 2사분기면 5월에서 8월. 5, 6, 7, 8. 2사분기 5, 6, 7, 8.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전반기, 후반기는 알잖아. Yeah. 2023년 전반기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겠죠? Understand you. 맞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영어 지문으로 나온다니까, 영어로. Yeah, yeah. 맞습니까? The first quarter of 2023. 이렇게 나온. First quarter. The second quarter. 이사분기. 네, quarter. 쿼터. 자, 어쩌고저쩌고. 뭐, January, go skiing. February, read my books. March,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April, learn to swim. 됐습니까? 네. January 계획을 쓰는데 decide 동사를 사용하는데 과거에 결정 내린 걸로 써라. 해놓고 이렇게 시키는데 그랬더니 누가 다 아이가 decided 했다. 무엇을 스키 타러 가? 는 것을 when? In January. 만들어 놨죠? 그럼 February 계획을 쓰는데 plan 동사를 사용하는데 우리말 해석을 어떻게 되게 만들래? 현재 진행 시 우리말 해석으로 어떻게 하래? 나는 선택해. 나는 현재 진행형. 나는 할 것이다. 하는 중이다.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어이? 많은 책이 는 것을 언제? 2월에 이렇게 쓰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planning.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책 많이 읽다를 책 많이 읽는 것 만들어줘야 되겠죠? 플랜은 성격이 누구 같으니까? Want. Want 같으니까. Want. To read many books.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In February. I'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in February. 저거 아예 My planning is... 아, 동사 플랜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어. 또 뭐? 그, 뭐냐. 아, 잠시만요. 네. 아, 아니에요. 자, 반갑다고 인사하셨죠, 여기? 이름인 줄 알았어. 네.
누구랑 인사했어? Plan to do. I am planning to read.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 am going to read. 됐습니까? I'm going to read many books in Februa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4월달 계획을 쓰는데 want 동사를 써서 현재 시제로 쓰래.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it, I do 하다시 do를 쓰라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현재 시제 원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네. 나는 원한다. I want 4월달이니까 수영 배우 는 것을 그래서 I want to learn to swim. I want to learn to swim. 아이고 to 무지하게 들어가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n April. I want to learn to swim. 나는 수영 배우는 것을 수영하는 것 배우는 것을 원해. 얘도 to 부정사 명사정법이고 learn의 목적어. 얘도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이고 want의 목적어. 오케이 지시대로 바꿔 써라. 오케이 그래서 바꿨으면 I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하면 되겠죠. It is hard. 어떻다? 어렵다. 뭐가 어려운데? 모든 질문에 대답하 이거 말로 해도 되죠? 네. I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I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Okay. 됐습니까? 오케이 모든 질문들이 선생님이 질문을 다섯 개 했는데 다섯 개 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볼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섯 개란 말은 안 해도 돼요. 네. 모든 질문이 다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은 뭐? All the questions are hard.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모든 질문이 다 어렵습니다. All the questions are hard. All the question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한번 길어봤자 어떤 행위니까 행위를 셀 수는 없죠. 단수식을 해서 얘 쳐다보고 오 이거 퀘스천이 아니고 퀘스천즈네. 오 이거 틀렸네. 알아야지 이 지랄하지 말라 그랬어. 네. 지금 얘기하는 문법을 미안 문법만 쓸 때 이런 짓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발 얘만 쳐다보고 하다가 뒤집니다. 진짜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하면 to 부정사 구가 주어로 있을 땐 단수 취급해야 함에 주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면 방금 얘기했는 걸 문법적으로 말로 정리한 게 그거야. 네. 됐습니까? 얘만 쳐다보고 알지 이 지랄 하지 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명단계를 잘해야 되겠지. 모든 질문이 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는 어떤 행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지 따지고 나서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 결정을 하시라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투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이제 0단계 한 다음에 우리말 두 문장 나오겠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우리말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걔를 보고 끊어읽기 하고 나서 이제 영어로 쓰는 게 총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겠네요. 자, 첫 번째 단계 강문장 해석. I went to the post office. 나는 우체국에 갔었다. 부정사. I wanted to send the package. 나는 소포 보내는 것을 원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 했어. 나는 우체국에 갔었다. 나는 소포 보내는 것을 원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to send the package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게 어렵지 않죠. 나는 네. 우체국에 가. 이제 두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 뭐 하라 그랬어? 해서.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라 했죠. 네. 나는 우체국에 갔었다. 나는 소포 보내는 걸 원했다를 한 문장 만들어서 우리말로 뭐가 튀어나? 나 우체국에 가서 소포 보내는 것을 원했다. 나 우체국에 가서 있어봤더니 아, 나 소포 보내고 싶어졌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우체국에 갔는데 나는 우체국에 가서 소포 보내는 걸 원했다. 그 말이잖아. 아. 나는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 소포 보내러 갔었다. 그래, 나는 우체국에 소포 보내러 갔다지. 그렇죠? 나는 우체국에 소포 보내러 갔다. 그렇죠? 그럼 소포 보내러 여섯 가지 질문에 뭐에 대한 답이지? 뭐? 소포? 아. 소포 보내러. 뭐? 아 이거
어, 너 무엇 우체국 갔니? 정보 보내러. 왜? 왜? Why? 됐습니까? 소포 보내러 갔다고. 소포 보내러 이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잘 가요. 어? 소포 보내러 이러니까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이해해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나는 소포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에 갔다 이 말 하는 거잖아. 네. 됐습니까? 네. 소포 보내러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한글로 이 뜻이니까 영어로 이 뜻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그 말이라고. 소포 보내러나 소포 보내기 위하여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네, 맞아요. 누가다? 아이가 went다. 네. Where? To the post office. Where? To send a package. Okay. I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package. 그래서 똑같은 to send a package 명형부 해주세요. 자, 그래서 I went to the 밑에 있는 거 I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the package 는 명형부 하면 뭐고? 부. 부고 이유는 원 의도. 의도죠. 뭐 want라고? 아니야. I wanted to send the package 할 때 to send 똑같은 to send the package 는 명형부 하니까 뭐고? 명이고. 그럼 어디다 지금 뭐야? 목적어죠. 네. 됐습니까? 둘 중에 in or를 to 할 수 있는 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당연히 거. 밑에 거죠. 정신 차리시고요. 네. I went to the post office in order to send a package. 됐습니까? 오케이, 4번. 아, 네. I went to the post office to send a package.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해석을 합니다. 뭐지? To be 101 years old. 명형부. 명, 아이, 부부. 부부. 결이죠. 됐습니까? 할배는 살아서 101살이 되셨습니다. 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101살까지 사셨어요. 할, 와, 빠들이네. 뭐, 이거 안 돼요? 있습니까? 헐, 그림 와드리네. 나의 할아버지는 101살까지 사셨다. 네. 그래서 여자가 되셨다. 오케이, okay. My grandfather 아만기로봤자 해주셨죠? 예. Yeah. 그럼 이쯤 되면 왜 애를 아만기로봤자 하라 그랬는지 눈치챘죠? 예. Yeah. 그렇죠? 그래 해주세요. My grandfather lived and he was 101 years old. 를 이렇게 게으른 놈이 만들어 놨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he는 생략해도 됩니다. 네. My grandfather lived and was 이렇게 두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말을 이용해서 우리말 영작에 칼질하래요. 누가? 누가? 무엇을? 마실 따뜻한 것을. 마시기 위한 따뜻한 뭔가를. 네, 뭔가를.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게 명형부 하면 뭔지 이제 지금 좀 답이 똥밥이 나오지. 당연하죠. 그렇죠. 뭐 했었다. 필요했다. 그렇죠. 빨리 이디 쓰세요. 빨리 ED 쓰라고. 다 썼어? ED 다 썼어? 빨리 쓰지? ED 썼어? 아니요, 문제를 안 써. ED 안 썼어? 아, 아예 답을 안 썼어? 아니, 못 썼어. 못 썼어. 아, 안 쓴 게 아니고 못 썼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다? He needed what? Something. Warm to drink. To drink 명형부 하면 당연히 뭐고 형용사적용법이고 꾸며주는 건 warm이죠. 예, he needed something for warm to drink. Warm은 warm인데 어떤 warm to drink 하기 위한 warm. 야, 니들은 왜 선생님이 헛소리 하면 왜 막지를 않냐? 셰프, 내가 남떨어지로 가고 있으면 못 어? 그냥 냅둘놈들이래. 아, something인데요. One more time. 아, 뭔가 이상하다고. Something인데요. 안 떴어요. 어우, 채빈아 고마워. 뭐라? 선생님 글로 가면 남떨어지예요. 안녕히 가세요. He needed something warm to drink. 아니, 안녕히 가시는데 아는데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몸이라고 체크하길래 뭐지 하면서 계속 훑어보고 있었는데. 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
아. 이러네. 지금 이게 이제 그래마 타파 1권이에요, 2권이에요, 3권이에요? 1권. 1권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사의 원법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뭘 조심하는 건데? 부사. 살아 인내를 조심하는 건데 여기 살아 인내는 하나도 안 나왔어. 우리가 살아 인내는 언제 나올까? 중3. 중2 때 나오죠. 중3까지가. 됐습니까? 오케이.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요. 오케이.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중1 때 50점 받던 친구 몇 점까지 올려놨다고? 80. 응? 90. 응? 100. 100. 오. 어, 마지막 두 번의 시험 다 100점만 졸업했어. 우와. 됐습니까? 좋겠다. 오케이. 점심들 차리시고요. 근데 뭐가 안 돼? 안 돼? 알겠습니까? 조금 더 뭔가 좀 변화시켜봐. 내가 힌트를 주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오늘 아주 좋아. 어, 둘이. 전 늘.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점점 성적이 떨어지더라고. 어. 그렇죠. 아, 나 나의 천재성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2학년 2학기 좀 더 선생님 저 안 되나 봐요. 막 이 지랄하더라고. 아 물론 아니야. 어, 잘하고 있어. 너는 근데 복병이 하나 있지. 너는 이제 뭐야 학교 뭐야 수행평가에서도 까먹겠지. 아 어떡하네. 어 뭐라는 거 아니야. 수행평가 문장 쓰고 뭐 말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 태도가 안 좋아. 아 태도 어? 때문에 그런다. 아 나의 천재성 학교에서도 그러나 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6번이 원하는 게 뭐고 7번이 원하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6번은 A, B, C, D, E 중에서 쓰임이 같은 것끼리 나열하는 데 뻔합니다. 전부 다 투두겠지 뭐. 됐습니까? 명령부 하란 얘기겠지 뭐. 됐습니까? 다음 7번. 윗글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이거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얘 뭐 형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왜 이 꼬라지지? 찾기. 자 그러면 광팬이 한번 만나볼까요? Today is Sunday. Emily has a lot of things to do. 자 제가 쭉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얘는 형광펜 쳐맞을 것 같다 찾으란 말이야. 됐습니까? Emily has a lot of things to do.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는 제가 형광펜 칠할 거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풀은 얘는 제외하고요. 얘는 당연히 뭐 명령부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 빼고 영어만 치라고 한 군데 보이죠? 네. 그 다음에 First,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오케이, 여기는 뭐 너 같으면 형광펜 몇 군데 칠할래? 두 군데. First, she needs to 어, go 두 군데. 두 군데? 뭐 이런 거 통째로 익혀놓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른 아침에 눈 내릴 때면 이러면 여러분도 early in the morning 이래야지. 아, 좀 안 맞는다. 그치?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가 뭐라고요? early in the morning. 아침 늦게. 아침 늦게. late in the morning. late. 응? 이거 통째로. 그거 말고 칠할 거는 뭐 한 군데 정도 보이죠? 네. 그쵸? first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then은 이제 좀 지겹다. 네. 그쵸? Then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오케이 여기는 뭐 자비 같은 경우 몇 군데 then부터 시작해. Then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얘는 몇 군데 칠할 것 같아? 몇 군데? 키크리키크리. Are we out? 시끄러봐. 알림 같은데. 어? 몇 군데? 아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 있는 것도 아니고. 자민아 진지하게. 시끄러워 이거 다 아니야 너도. 저는 한 군데 정도 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맞구나 그러고 있지 말고 그냥 말하라니까. 정답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가르쳐 주고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막 지르면 되지. They like to fish a lot. 오케이 여기서는 민철이 몇 군데 칠할 것 같아? 끝나면 안 돼. They like to fish a lot. 그래서 몇 군데? 한 군데래요. 한 군데? 오케이. 저는 두 군데 정도 보겠습니다. 어? They like to fish a lot. 맞습니까?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서로 뭐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건 거지. 정답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 에이.
그렇습니까? 저는 누군데 출연해요. 그 다음에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재민이 너 같으면 여기 몇 군데 할 것 같니? 한 군데? 뭐 그 정도 괜찮고. 나는 한 군데도 안 할래. 됐습니까?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뭐 틀리는 게 아니고 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일 뿐인 거야. 됐습니까? 다음, they decide to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그래서는 잠이 몇 군데 칠해 볼래? They decide to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에서는 준호야, 넌 몇 군데 보니? 저 한 군데. 한 군데? 네. 오, 그래? 똑같죠? 아, 난 두 군데인데. 한 군데.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Emily wants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Emily wants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에서는 민철이 몇 개 보냐? 두 군데 정도 봅니까? 나는 없는데. Emily wants to be at home. 오케이. Okay. 그 다음 She wants to watch you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에서는 준호 몇 군데 보냐? 세 군데. 세 군데? She wants to watch you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저는 없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today is Sunday. Emily has a lot of things to do. 해서 내가 한 군데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도 예상하고 갔나요? 맞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당연히 할 거고요. 됐습니까? 뭐 할 거니까 얘도 뭐 이렇게 해놓게 됩니다. First, you need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에서는 제가 한 군데 본다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 군데는 요렇게 보면 되겠죠.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그 외에도 뭐 여기도 볼 수도 있긴 하고요. 그렇죠? 투 하고 church 사이에 뭔가 하나 뭐 얘기할 거리 있잖아. 그렇죠? 맞죠? 네. 한 군데라면 요 무슨 얘기할 줄 알지? 모르는 눈치네. 좋네. 뭐 자러 간다 얘기해야 되나 또? 자러 간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아, 기억났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에서는 한 군데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얘 then은 그냥 뭐 다 알지? 넘어가고요. 요거 보겠죠. Go fishing. 됐습니까? 뭐 그 외에 뭐 with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with에 몇 가지 뜻? 네 가지 중에서 뭐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they like to fish a lot. 그래서는 몇 군데 본다? 두 군데 본다 했죠? 네. 그래서 당연히 they랑 a lot 보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o fish도 뭐 어차피 문제에 나오니까 어차피 뭐 일단 문제에 나오는 건 다 일단 칠해놓읍시다. 됐습니까? They should bring 아 그 다음에 they like to fish a lot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쉬 그 다음에 어디 있더라 여기 피쉬 이렇게 둘이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They like to fish a lot 하고 할 때 피쉬랑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할 때 피쉬랑 비교해서 얘기할 것도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멋있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에서는 몇 군데 본다고 했더라?
한 군데도 볼 게 없다 그랬죠. 뭐 굳이 본다면 썸이 일반적으로 쓰인 건지 외외적으로 쓰인 건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일반적이죠. 묻지도 않고 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Anything이 있다면 틀린 거고요. They decide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해서 내가 세 군데 본다고 했죠? 예. 오케이. 그래서 세 군데 보려고 하는데 세 군데를 보면 그냥 세 군데 볼까? 일단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렇게 두 군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They decide to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Emily wants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에는 볼 게 없습니다. 뭐 비백 정도 볼 수 있겠네. 비백 뭐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R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백도 있죠. R로 비백 대신에 쓸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백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ants to watch he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뭐 여기서는 뭐 볼 게 없다 했는데 통째로 뭐 저녁 때 in the eve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전에 in the morning 오늘 아침에 in this morning in 필요 없고 그냥 this morning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a lo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Emily has a lot to do. A lot 많은 그게 할 말이 답니까? 수량 경용사 아우 고급진 말 하시네요. 그냥 트리닝 다시 입지 양복 벗고 그래서 뭐 매니저 됐습니까? Emily has many things to do. Emily는 오늘은 일요일이야. Today is Sunday. Emily has many things to do. Emily는 할 일이 많아. 자, to do 명형부 하라고 어차피 문제 나와 있으니까 명형부 하면 뭐고? 당연히 형이죠. 됐습니까? 에밀리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것은 것인데 또 어떤 것 해야 할 많은 것. 됐습니까? 형용사의 용법이니까 꾸밀임을 받는 명사 찾아서 밑줄 꺼주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1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 바로 앞에 명사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사이에 뭐 다른 쓸데없는 말들이 막 끼어들어서 things하고 to도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형용사적 용법임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장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 뭐야 6번 문제 풀기 위한 정보 여기다 써놨고요. 형용사라고. 그 다음에 First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해석하면 우선 그녀는 아침 일찍 교회에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needs to go 일단 to go부터 먼저 처리하면 to go는 명형부 하면 뭐예요? 명이고요. 그러면 어 따져야 되는데 무슨 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우선 그녀는 교회에 일찍 가는 것을 아침 일찍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기 때문에 의무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she has to go, she must go로 바꿔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예상하셨죠? 네. 네. 그다음 then 걔는 그런 다음이겠죠. After 대신입니다. 그리고 after she go to church, she goes to church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뭐를 줄여놨다고요? After she goes to church. 됐습니까? 그녀가 교회에 간 이후에 she will go fishing with her parents.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뭐하러 갈 것이다? 낚시하러 갈 것이다. 이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 한다? Go doing이라 한다 했어. 쇼핑하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 할 때 go doing, go shopping, go fishing, go swimming. 됐습니까? 네. 얘는 1번이냐 2번이냐 안 다닙니다. 네. ing 붙었지만 그냥 go doing인 거야 이건. 네. 됐습니까? 이거는 뭐 현재 문사도 아니고 동명사도 아닙니다. 그녀는 아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뭐 교회 갔다 왔으면 교회 갔다 와서 뭐 할 거니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낚시하러 갈 것이다라고 답할 수 내용 파악도 돼야 되겠고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they like to fish a lot. 일단 day부터 먼저 하면 day는 뭐 Kate and 아 뭐야 아이고 Emily and her parents죠. 네. 얘는 뭐를 안 만기해봤자는 거다. Emily and her parents like to fish a lot이죠. Emily와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들은
예, 그래서 여피시하고 여피시하고 비교하면 여피시는 동사에다 투 붙여서 쓰니까 낚시하는 것 만들어놨죠. 됐습니까? 바로 얘가 동사인 걸 확인하고 투부정사란 거 했고 명형부에서 명이고 like에 목적을 한 것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에 이 a lot은 뜻이 뭐고? 많은 많은 좋아하죠. 낚시하는 것을 몰라 놓읍니까? 많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much다. much가 much money 할 때 much 말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채민이 표정이 선생님도 빨리 가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낚시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에밀리와 부모님들은 낚시하는 걸 많이 좋아한대요. 취향 또는 뭐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 favorite activity 나옵니다.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그들은 먹을 뭔가를 챙겨가야만 가지고 가야만 한다. To eat 명형부 하면 뭐고 형용사 작용법이고 그렇다면 꾸며주는 것은 something. 그들은 먹을 뭔가를 챙겨가야만 한다. 먹거리 챙겨가야만 한다. Okay, they decide go shopping. 예, 경우 배치란 이유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이고요. They decide to go shopping. 그들은 결정한다. 쇼핑하러 가. 명사. 투 부정사 명형부에서 to go shopping은 명사정법이고 decide의 목적어이다. 됐습니까? Decide는 누구처럼? 그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 decid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want to do. 됐습니까? They decide to go shopping. 그들은 낚시하러 가, 아, 쇼핑하러 가기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교회 갑니다. 네. 그 다음은 낚시 간다는 틀렸어. 그 다음 뭐 하러 가? 쇼핑하러 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내용 파악이라는 거야. 이게 내용 파악. 됐습니까? 먹을거리를 챙겨가야만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한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야? 쇼핑하러 간 다음에 낚시하러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들은 쇼핑하러 가기로 결정한다. To buy things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고 의도겠죠. 뭐 하기 위하여 쇼핑하러 가기로 결정합니까?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In order to buy things. 부사 의도. 그 다음에 to eat and drink 명형부 하면 뭐예요? 형용사고. 그래서 things는 things인데 뭐하기 위한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쇼핑하러 가는 것을 결정한다. 여기 지금 to 부정사가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세 개. 하나는 명사적으로서 decide의 목적어 무엇을 결정하니 쇼핑하러 가는 것. 왜 결정 그런 결정 내리니?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 구입하기 어떤 물건 먹고 마시기 위한. 됐습니까? 투 부정사 세 개 나오고 명사적, 부사적, 형용사적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그래서 요거 진짜 궁금하다. 이 a lot of. 오케이. 그래서 준호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저거 그 머치 그쵸 머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머치라고 쓰고 너랑 나랑 딱하고 같이 딱 맞으면 되겠지.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맨이죠. 선생님 피시즈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럼 니가 피시즈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전설을 하나 줄게. 누구의 전설? 어? 양사슴 물고기. 아니 그 셀 수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셀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한데 너만 알아. 이거 알아봐. 셀 수 있지 셀 수 없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잠 안 와? 잠 어? 어피시 투피시즈 이러면서 잠 다 깨려고? 그 얘기 또 들려줘? 아니요. 어? 셀 수 있는데 단복수역이 똑같은데 무슨 머치야 머치는. They hope to catch many fish today. 그들은 많은 물고기 오늘 잡는 것을 원한다. 여기 to 부정사 보이고요. 명사적이고 hope의 목적어네요. 네. 오케이. 네. Okay. Emily wants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Emily는 6시 전에 집으로 되돌아오 는 것을 원한다. 명사적이고 want의 목적어고요. 네. 됐습니까? 네. Okay. Why does she want to be back home before 6 o'clock?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붙어있죠. 왜 6시 전에 되돌아오고 싶어하니?
Because she wants to watch he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그녀가 뭐 하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저녁 때 가장 좋아하는 뭐 무한도전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하여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그런 쇼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 한 문장 만들 수 있네. 네. 만들지 마. 이 문장 전체가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하면서 힌트 줬어. 난 다 계획이 있다고. 빼빼리가 6시 전에 집에 오고 싶대. 왜? 그녀가 저녁 때 제일 좋아하는 쇼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 어, 그 한 문장 만들 수 있네. 한 문장 만들어줘. Emily wants to wake up before 6 o'clock to watch he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하면 한 문장 되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to watch her favorite show in the evening 명형부 하면 뭐야? 부사죠. 의도. 의도죠. 아까 비슷한 거 안 해봤니? 해봤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e back 한 단어로 하면. Return 같은 표현은 come back.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끼리 나열하면 몇 번이 되는 거죠? A B 아 A D A 하고 D가 되는 겁니까? 예. 뭐 맞겠지 맞나요? 예 맞아요. 얘 새끼 말은 못 믿겠는데. 오케이. 그다음 어색한 부분은 아 저거 그 두 개 써야 돼요. A B랑 아 B C A D랑 A D랑 어 B랑 C BCE. BCE? 예. 아. 이거 다 안 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써야 되겠네요. AD, BC, BC 뭐? BCE? 예, 이요. 맞겠지 뭐. 됐습니까? 96점 믿으시면. 오케이. 저. 고만 깐족거려! 어? 그래서 아까 전에 decide go shopping이 틀렸고요. decide to go shopping으로 고쳐야 된다고 7번 문제.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그 뭐야 얘는 왜 좀 할 거고요. 얘는 왜 하고 나서 재시험 칠 친구들 재시험 칩시다. 시아나 재시 안 쳐도 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아니. 여기 가세요. 말해주지 마. 있어요. 오케이. 응,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와.